엄마가 있긴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무대 위에서 춤과 노래에 집중해서 팬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어서 그 마음을 최대한 네, 많이 가지고 무대에 임했던 것 같고요. 네. 그렇게 임하다 보면 또 팬 여러분들도 계속 꾸준히 사랑해주지 않으실까 하는 네, 그런 작은 바램을 가지고 네, 열심히 무대를 임하고 있습니다. 네, 사실 그 완전체는 불발이 됐지만 우리 남은 멤버 두 명이 원래 있었잖아요.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도 궁금하시다고. 네. 저희 계속 준비를 하던 도중에 이렇게 돼서 조금은 아쉽고 많이 아쉽긴 하지만 네. 어찌됐든 뭐 계약 만료가 됐고 네.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각자의 선택에 달린 거 그렇죠. 달린 네. 문제고 네. 저희는 응원을 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언니들이 나아갈 길을 응원하고 언니들도 분명 이제 응원을 해줬고 그리고 좀 정말 아쉬운 게 있다면 팬분들한테 그쵸, 그 이제 여섯 명의 무대를 못 보여드리는 게 가장 아쉬운 거고요. 네. 근데 저희를 믿고 기다려주신 팬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정말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네네. 무대에서 좋은 모습으로 보답해드리고 싶습니다. 은정씨, 그 아까 마지막으로 네 명이서 뭉치면서 이렇게 한번 무대를 잘 뭉쳐보자 하는 어떤 각오 같은 것도 여쭤보셨거든요. 티아라는 티아라다워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티아라답다. 네, 노래 참 좋아 혹은 뭐 참 열심히 해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무대에 선 사람으로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. 네. 네, 그래서 항상 똑같이 임하는 네. 자세가 제일 중요하니까 네. 티아라답게, 티아라스럽게 네, 무대를 하자는 거는 다 같은 한 마음인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대답을 네 괜찮으신가요? 네, 자 다음 질문 있으시면 또 받겠습니다.